사람마다 진짜 인생 커피라는 게 있거든.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아리차 딱 먹어보고 그때부터 커피를 해야겠다. 이게 커피에서 이런 향이 나다니 하면서 시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난 이제 내 스스로 인생 커피라고 부르고 있고 근데 참 슬프게도 그 인생 커피가 커피 시작하기 전에 진짜 웃기게도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일본에서 먹었던 커피까지 내 인생 커피였는데 커피 시작하고 이제 그런 커피가 없었다는 거지.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커피를 한 잔을 두고 이제 아껴서 먹고 싶은 느낌. 마시면서 그 느낌이나 이게 내 인생에 뭔가 정말 절정의 순간이 되겠구나. 이 커피 한 잔이. 그게 내 인생에 세 번 정도 있었는데 그게 커피 시작하고 이제 없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기도 하고 뭔가 한국에 이게 아니 내가 잘못된 건가? 내 입맛이 잘못돼 버린 건가? 아니면 제 주변에 그런 커피가 사라진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떠나야겠다. 한번 진짜 커피의 중심인 나라로 가서 찾아와 봐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떠나가게 된 것이지. 온두라스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도 있는 오, 너무 재밌는데? 여기는 과테말라의 In the flowers and taste very, very common in many people. 무비스타. 무비스타. 리얼리 리얼리. 그리고 에스테바? 아, 또 마침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산지에 간다고 얘기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가기가 싫습니다.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남겨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불안하고 빨리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큰 편이죠. 코로나에 걸리는 수많은 사람들,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 과테말라는 마약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 비행기표를 취소해야 될까? 역시 좋았거든. 몇 년 전에 가신 거죠? 15시간의 비행으로도 커피 산지에 도착하지는 못한다. 미국이에요, 미국. 많이 나올. 왠지 이번 유튜브에 많이 출연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스타들 보는다고 이제. 살면서 처음 와본 미국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광활했다. 텍사스의 호텔입니다. 그것도 이제 들어왔, 이 안에 이제 호텔에 들어왔다 이런 것도 놀러 가는 게 아니다 보니 저가항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의 하루를 미국에 있게 되는 것이다. 네, 코스타리카로. 코스타리카로 떠납니다. 코스타리카 가기 전입니다. TGI에서도. TGI에서도. 미국에서 코스타리카는 3시간 정도. 도착해서 입국 심사가 3시간. 우리 빼고 모두 놀러 왔다. 여느 산지와는 다르게 코스타리카는 굉장히 안전하고 밝은 느낌이 드는 신기한 나라였다. 처음 잡았던 이 숙소가 20일 중에 가장 좋은 숙소였을 줄이야. 나가야 해. 커피인의 친구 우버와 함께 우리는 또 굉장히 놀라운 곳으로 가게 된다. 왜 맛있는 커피는 사라졌을까? 그 이유를 찾는 여행. 그 첫 시작점이 이곳인 것은 나에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숙소에서 한참을 떠나 도착한 이곳. 이곳은 바로 스타벅스다. 스타벅스와 알사시아라는 농장에서 운영하는 굉장히 뷰가 좋은 카페이다. 말도 안 된다. 스타벅스와 커피 농장이 만든 카페라니 벌써부터 어떤 커피를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되었다. 자, 일단 구경부터 한번 해봅시다. 진짜 미쳤다. 일단 시원한 거 좀 먹죠. 그렇죠. 야, 정말 멋있네요. 와, 미쳤다. 바리스타들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해 보였고 로스팅기도 가지고 있다. 갑자기 스타벅스에서 내 인생 커피가 나오면 어떨까, 그런 불안감도 있었다. 스벅 직원이 여기서만 판다고 했던 이 딸기, 여러분 절대 드시지 마세요. 코스타리카에서 딸기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인들 와서 커피 안 시키고 농장에서 직접 로스팅해도 스벅은 똑같은 스벅 맛이었습니다. 역시 스벅이지. 커피는 스벅이지. 사실 진짜 솔직히 그때 좀 초조했었거든. 혹시나 진짜 맛있고 감동적이면은 결국에 사람들한테 아, 나 수박에서 먹으신 게 최고였다 얘기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정말 아름다운 뷰였지만 커피는 진짜 맛이 없었어. 진짜 쓴맛 같은 게 많이 남아있고 웃긴 게 한국 스타벅스보다 맛이 없더라고. 그랬었죠. 이게 다행스러웠다고 진짜. 다행입니다. 아, 저는 다행이죠. 코스타리카에 이런 산 중턱에 스타벅스가 있을 줄이야. 농장이에요. 이 농장에 이렇게 스타벅스가 있는 겁니다. 역대급. 이게 거의 카페에 시즌에 제대로 오면 커피 수확부터 가공 그리고 커피 추출까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엄청난 공간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스벅을 이길 수가 없다. 이때의 나는 사실 굉장히 절박했다. 코로나로 미각과 후각을 모두 잃었고 앞으로도 커피를 맛있게 먹지 못할 거라는, 인생 커피를 만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내 머릿속을 가득 지배하고 있었다. 시차 적응 때문에 엄청 잠이 많이 오네요. 행복한 우리의 숙소. 왜 놀러가? 가지마! 코스타리카에서 만난 귀여운 친구. 내일은 좀 기대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내일은 전설을 만나러 간다. 내일은 코스타리카 엘디아만테 에스테반의 농장으로 놀러가게 됩니다. 다양한 커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도 가장 좀 활발하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내일 가서 뭐 사실 다 밝혀내고 이런 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시나몬 향의 커피를 만들어낸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 아침입니다. 코스타리카의 아침. 그리고 새벽 6시에요. 새벽 6시에 잠깐 나와서 뭔가 할 것도 하고 바깥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 할 것이고 좀 이따가 이제 여기 오신 분이랑 운동하고 난 다음에 일가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커피 미업 대표님은 엘리아만테 에스테반을 정말 정말 좋아한다. 한국에서 시나몬 게이트라는 사건이 있었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 시나몬 게이트가
나도 모르게 나도 한번 겪은 게 어느 날 어떤 커피를 마셨는데 진짜 누가 얘기 안 해줘도 시나몬 같은 향이 나는 거라 그 커피에서.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해서 이제 그 커피가 어떤 걸 찾아봤더니 그게 COE 4등인가 했던 엘디아마테 농장의 무산소 발효라는, 그 당시에 천보는 가공이라서 아, 이 가공만 하면은 시나몬 향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그게 겹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무산소 발효를 잘하면 시나몬 향이 난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퍼져버린 거지. 근데 갑자기 몇 년 후가 되니까 에파라이소 리치 같은 거, 리치향, 뭐 과일향, 패션프루, 심지어 사이다 이런 것까지 다 출시가 되고, 한 농장에서는 시나몬 커피 이름 뒤에 시나몬이 붙어있고 가공 설명 자체에 그게 있어. 시나몬 스틱을 넣었다. 근데 그거 보고 보면 시나몬 향이 더 세게 나거든.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된 거지. 과연 이 에스테반이라는 사람은 안 넣었을까? 절대로 넣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안 넣었을까? 그런 논란이 되었고, 지금도 이제 가향 논란이라는 게 그거라고 볼 수가 있지.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근데 우리 세미나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거라. 안 넣어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볼 건데 에스테반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원래 커피의 테스팅 노트들은 다 애매모호하다. 딸기라고 해도 정확하지 않고 망고, 자스민, 복숭아 같은 노트가 적혀있어도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거나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냥 하나의 가이드 정도인데 누가 마셔도 강력한 시나몬 향이 커피에서 풍겼던 적이 있다. 마치 헤이즐넛 가향 커피처럼. 처음에 나도 너무 놀라고 경이로웠다. 이 커피로 카페 데 알투라의 에스테반이라는 프로듀서는 COE에서 수상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공 전문가가 되었다. 근데 그 뒤로 엘파라이소 리치 같은 수많은 플레이버드 커피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의심하게 된 것이다. 오늘 에스테반이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기대하고 계세요. Hola. Hola. Welcome. Hola. How are you? ¿Qué tal? Hola.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실제로 만나본 에스테반은 굉장히 조용하고 젠틀한 사람이었다. 솔직히 나는 그가 만든 커피가 특이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극적인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농장주라는 느낌보다는 카페 데 알투라라는 큰 수출 회사의 총괄 매니저 같은 느낌이다. 따지고 보면 진짜 가공 스페셜리스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ou Esteban? Uh-huh. 나도 사실 그 딱 하면은 이제 체리 수확하고 뭔가 자기 가공소 보여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사실 에스테반은 농부가 아니라 아까 그 카페 데 알투라라는 큰 생두 수출 회사의 총괄 매니저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어떤 라들에서 가공을 굉장히 이제 가공만 집중해서 하는 사람?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 체리를 사와서 그 체리를 가공을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또 따지고 보면 에티오피아 시스템이랑도 또 비슷해. 에티오피아 유명한 큰 농장이나 수출 업체 보면은 다양한 쪽에 있는 체리 따오는 이제 소농, 1헥타르도 안 되는 소농들 거를 사와서 이제 가공을 하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랑 좀 이제 비슷하다고 느꼈지. 에스테반은 진짜 가공 스페셜리스트다. 농부는 아니다. Slimmer than before. Yes, yes, yes. Shall... 에스테반은 맥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17kg 정도가 빠졌다고 한다. 17kg. Really? Wow. Yeah. Why? What happened? Like a... Well, I was drinking too much beer. 8 samples. This is like the like a 이번에 준비된 8가지 샘플은 카페 데 알투라의 가장 기본적인 라인업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원한다면은 더 다양한 커피들을 한국으로 샘플로 보내 준다고 했다. 아. 아.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Thank you very much. Special welcom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So this one is for like a basic. Yeah. It's like a one of each. We have naturals, we have honey, and some varieties. Also, you have the Laminia and. 특정 품종의 내추럴과 허니, 에스테반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도 있는 엘디아만테와 라미니아. 그러한 특별한 무산소 발효의 게이샤나 SL28 품종까지.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F1 하이브리드 밀레니오라는 품종도 이번 세션에 깔려 있습니다. SL28이나 게이샤 같은 특별한 품종들은 양이 정말 적게 수확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비싸겠죠? 커머셜 커피 마켓 가격들이 올라가고. 근데 사실 그게
이런 스페셜티 마켓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에스테반이 이야기하지만 농부들은 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이 오르니까 우리도 돈을 더 받아야 된다.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매년 똑같은 퀄리티, 아니 더 나은 퀄리티. 하지만 에스테반은 가격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구매자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말이죠. 커핑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제 곧 시작해볼 건데요. 커핑을 쉽게 표현해보자면 커피를 가장 간편하게 맛보기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설명해보고 싶습니다. 커피를 구매할 때 전 세계에서 거의 동일하게 이 작업을 합니다. 준비 과정에 손이 정말 많이 가는데요. 일단 분쇄된 커피 향들을 한번 맡아봤습니다. 몇몇 컵에서 에스테반의 시그니처 향인 시나몬 향이 감돌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 다음 뜨거운 물을 바로 붓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시나몬 향이 자연스럽다. 나쁘게 얘기하면 시나몬 향이 약하다. 올해는 그런 느낌입니다. 에스테반은 1년에 1500개, 1600개 정도의 커피를 맛본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커피 개수로 치면 500개 정도인 것이죠. 한 가지 커피를 3번 맛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분류하고 창고에 저장할 때, 그리고 대개 수출 전에 한 번 더 테이스팅을 하는 것이죠. 에스테반에게 품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다. 게시아는 너무 민감하고 특정한 환경을 많이 요구하는 반면 에스테리팔은 그렇게까지 높은 고도가 필요하다거나 민감하지 않다고 한다. 1500m 건너 모두 정말 맛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는 요즘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한다. 센트로 아메리카노는 굉장히 베이직한 하이브리드고 최근에는 H10이 게이샤 같은 플로럴한 맛을 나타내는 품종이었다고 이야기한다. H17과 H3도 좋았고 밀레니오라는 품종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테이블에 한 컵이 있다. 에스테반이 느끼기에 사람들은 생각보다 워시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적어도 허니 아니면 내추럴 가공 또는 다양한 발효 커피들을 요즘 커피인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산지에 있는 그도 느끼고 있는 것이다. I like good wash coffees also. SLC is good. Wash it is my best way. Mm-hmm. 저렇게 소리 내서 마시는 걸 슬러핑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모두 다른 편이다. 그래서 슬러핑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개인적으로 아주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뭔가 아쉬웠다. 대체로 시나몬 향이 나는 프로세스 커피가 많았는데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가향 커피들과 비교하면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이다. 다만 밀레니오라는 품종으로 이런 가공을 하는 게 나는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게이샤 같은 좋은 품종으로 가공을 하면 오히려 품종이 미친 듯이 좋은 게 아니라면 가공의 양을 뚫고 나오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아, 하이브리드는 품종의 한 카테고리인데 생산량, 맛, 그리고 병충해까지 모두 강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품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나 말고 다른 두 대표님은 정말 만족하셨다. 라미닐리아는 커피미업 대표님께서 전량 구매하셨기 때문에 커피미업에서 한번 구매해보시길. 솔직히 말하자면은 진짜 나같이 그냥 컵의 퀄리티에만 많이 미쳐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쉬웠지.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고 뭐 이질감이 없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시나몬 향이 나는 그렇게 세지 않더라고. 우리 같이 먹어봤잖아. 한국에 있는 다양한 시나몬 향 먹어보면은 요즘 엄청 세잖아. 근데 생각보다 세지는 않았고, 근데 또 같이 가신 분들은 너무 좋다고 하니까 뭔가 이제 내가 다른 건가 생각하다가도 우리가 해왔던 커피들을 떠올려보면은 확실히 시나몬 향은 약하다 그렇게 느껴서 좀 사실 아쉬웠지. 근데 이번 그 커피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아, 그 일단은 에스테반의 시그니처인 라미니아 그리고 엘디아만테도 있었고, 웃긴 게 엘디아만테는 시나몬 향이 없었어 아예.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이게 엘디아만테라고까지 해서 그거는 아마 안 사셨을 거고, 게이샤 무산소 발효 있었고, 그리고 밀레니오 무산소 발효 그런 게 있었는데, 솔직히 가신 분들도 이들이 전부 다 게이샤 무산소 발효에서
시나몬 향도 나고 뭐 복합적인 게이샤도 느껴지고 망고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항상 먹을 때마다지만. 그래서 게이샤는 그냥 워시드나 잘해봐야 내추럴로 했을 때 나오는 게 좋고, 그래서 시나몬 향이 나는 게이샤는 뭔가 나는 쓰고 싶지가 않다 이런 느낌이었지. 엄청납니다. It's like like me.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두 에스테반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와, 파파야 진짜 향이 이게 진짜 파파야 향이었구나. 줘봐 있어요. The no Costa Rica? Maybe some? Very small percent, yeah. How to infuse? Like after pouring? Or before pouring? Well, infused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봤습니다. 먼저 에스테반은 자기는 한 적이 없다는 부분을 정확히 밝힙니다. 대체로 인퓨즈드 커피는 드라이하기 전에 혹은 창고에서 보관 중 오일이나 과일을 함께 넣어서 만드는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식으로 첨가한 커피들은 향이 지속되지 못한다, 로스팅하고 향이 굉장히 빨리 사라진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How can you make this exciting cinnamon flavor? 제가 어떻게 이런 시나몬 향을 만들어내는지 물어봤습니다. 에스테반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미식 이후에는 아주 독특한 내추럴리스트들이 있다. 따라주에 있는 1900m, 2000m 고도의 농장에서 가져온 커피들은 정말 강력한 스파이시한 향을 만들어냈었는데 그 이유가 뮤실리지나 체리의 내추럴리스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체로 과일의 가장 좋은 부분은 씨앗이 아니라 주스, 뮤실리지다. 그래서 그는 무산소 발효를 할 때 이런 뮤실리지들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플레이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가 만들어내는 무산소 발효는 13개의 다른 뮤실리지들을 조합해서 발효한다. 한마디로 뮤실리지 블렌딩. After anaerobic started, everybody does it. Honey. 발효 후에 체리를 맛보면 게이샤 와카투라 정말 다르다. You can identify the variety by tasting just the cherry, not only by roasting and carving in your chopping up. I see. Also, 그가 생각하는 그의 무산소 발효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 Make waste into taste. 버리는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 그의 가공 방식은 환경적이기까지 하다. 커피 미업 대표님은 에스테반을 정말 좋아한다. You're a genius, I think. 되게 신기해. 여러분들이 뮤실리지 섞어서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일을 넣냐면 뭐였지? 과일은 전혀 그런 건 없다고. 저기 가서 그걸 보죠. We can see the tank, right? Over there. We're gonna have a... 에스테반에게 그의 발효 탱크를 볼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이번에 그가 스텐 탱크의 구조와 모양을 한 번 더 바꿨고 회사에서는 이 탱크의 구조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들을 너무 많이 따라하기 때문이다. 2013년 우리는 플라스틱 배럴에 발효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스텐으로 된 통을 그가 직접 개발했다. 모든 기계와 장비들은 이곳에서 직접 개발하고 만들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개발한 스텐 탱크는 수직형이다. 그러다가 그는 이 발효 탱크를 수평 형태에 과르디올라와 비슷한 모습으로 다시 만들게 된다. 거의 모든 것들, 온도, pH, 당도, 움직임까지 컨트롤이 가능한 전 세계에 단 하나만 있는 탱크를 만들었다. 그 전에 말을 해준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코코아 발효 방식을 커피에 한번 적용해보고자 한다. 헥사곤 형태의 나무로 된 탱크를 개발해서 만들었고 좀 이따가 한번 보여줄 것이다. 되게 코코아 퍼멘테이션 테크닉? 그리고 이 발효는 무산소 발효가 아니라 산소 발효다. Automatically or no? It's just by hand. 기발하고 좋긴 좋은데 수동으로 돌려야 된다. 몇 분 만에 마를까요? And I included air also. Like in one good balance. The balance is really good. The sweetness. 제 생각에는 이 가공이 그냥 내추럴의 좀 상위 요한이라고 느껴집니다. 에티오피아는 필요 없지만 코스타리카 같이 건조하지 않은 나라는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는 방법인 것이죠. 맛은 프루티하고 과발효된 그런 시큼한 느낌이 잘 안 나게 된다고 합니다. 밸런스가 좋고 부드러운 것이죠. So next year we can see new
you processing coffee, right? Yeah, maybe the box. They are difficult to build because.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게 커피 나무로 만든 탱크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커피 나무가 워낙 작고 가지가 얇다 보니까 만들기 쉽진 않은데 조그만한 거 하나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가곡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 그는 새로운 것을 참 좋아한다. 늘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반신반의를 하는데 왜냐면 내가 그 가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도 없고 실제로 본다고 해도 요거 뭐 넣는 거 이게 과연 시나몬 오일일지 어떤 시나몬 가루일지 시나몬 향을 만들어내는 어떤 요소일지도 잘 모르겠기 때문에 사실은 가공을 봐도 잘 모르기는 하는데 에스테반 얘기로는 체리 주스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에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곳이 생기고 있고 나는 철사같이 얼마 전까지 이제 과일 넣어서 만드는 거다 뭔가 넣어서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시 한번 뒤통수를 맞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왜냐면은 과일 넣는다고 과일 맛이 나진 않거든 썩어버리지 근데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어떤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데 에스테반 얘기는 뭔가 아직까지는 들은 것만으로는 내가 확신을 잘 못하겠어 왜냐하면 어떤 테루아에 있는 스파이시한 향이 많이 나는 쪽에 있는 뭐 점액질을 가져와서 만들었다는 건데 사실 그 점액질이 시나몬 향이 아무리 강해봐야 그 정도 강하지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사실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맛있는 과일을 먹어서 다 철사같이 믿어버렸지만 Yeah, before we go, maybe we can see your point and then... 카페 대 알투라는 밀링 스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다. 굉장히 큰 밀링 기계들과 수많은 가공 시설들. 여기에서 많은 커피들이 수출된다. That's an oven. Right. 에스테반은 커머셜 커피는 12%. 스페셜티는 10.5%까지 수분을 맞춘다. 그 이유는 내추럴 커피나 무산소 발효 같은 스페셜한 커피들은 12%로 두면 너무 쉽게 습기들을 먹어버리기 때문이다. Because of the water activity also. And when you dry naturally, it's easier for the coffee to absorb moisture. Especially if it's totally natural. So we always take the moisture. 내추럴 커피를 12%에 놔두면 13%, 14%까지는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것이다. Yeah, because that's why we also keep the coffee in rainproof liners or rainproof bags. If you have 커피의 수분이 높은 채로 수출이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커피의 캐릭터가 잘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For the coffee at 14 in the patio, the intensity of the characteristics are I mean it's not as high.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달 정도만 지나도 커피에서 얼씨하거나 우디한 느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Moisture 14 for 2 months or so. You could start developing moldy flavors, earthy flavors. 세 번째는 당이 분해되어서 단맛도 줄어들고 로스팅 프로파일도 많이 달라지게 된다. Sweetness. 즉 커머셜 커피는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모두 다 보내 버리지만 스페셜티 커피는 더 오래 두고 마시기 때문에 수분율을 더 낮춰야 된다는 것이다. I don't store the. Ah, that's why. Yes. Right. Just so that's everything. Why you see it mixed. Okay. It mixed. Has white pen. It has black. 일단 에스테반이 만약에 진짜 희대의 사기꾼이든 아니든간에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하다고 느낀 것 중에서 하나가 근데 웃긴 게 그 사람 만나 보면은 사기칠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해. 진짜 만나보면은 너무 사람이 좀 선해 보이고 자기 일을 착실하게 해나가는 사람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페셜티 커피는 수분율을 거의 10.5까지 낮추고 커머셜은 12%로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한국에서 커피 공부할 때는 수분율이 높은 게 좋다 수분율이 낮아지면 이제 올드크롭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우리가 근데 돌이켜보면은 수분율이 오히려 일정 이상 높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커피가 이제 우디한 향이 나거나 커피가 오히려 잘못된 향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가 있는 거고 10.5%가 되면은 이제 수분을 어디 이렇게 먹는 느낌보다는 한국에 와서도 이제 좀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에스테반은
수분율을 스페셜티일수록 좀 더 낮춰서 한국에 갔을 때 좀 시간이 지나도 이 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진공포장이라는 게 나와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진공포장으로 나오는 비싼 커피들은 이제 에스테반 보면 이제 파스타 드라이기도 사용을 하는데, 이 코스타리카 같이 완전 건조하지 않고 에티오피아처럼 이제 완전 건조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12% 13% 때가 되면 이제 더 낮추는 게 어려워지거든. 근데 걔가 이제 좋은 커피는 아예 파스타 드라이기에서 습도 조절하고 온도 조절해서 더 낮춰버리는 이런 방식들을 채택하는 거 보고, 아 확실히 미쳤다, 이 뭔가에 연구하는 골똘하게 미쳐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은 받았죠. 네. 이장소가 에스테반이 스트레스 받으면 나와서 커피 한 잔을 하는 곳이다. 힐링. 이것이 바로 헥사곤 탱크다. How many hours you should do that? No, just like 3 or 4 times during the whole process. Okay. 3 or 4 times. Yeah, and right here is the side where you can introduce air. 이 노즐을 통해 공기를 불어넣고 내부의 온도를 낮출 수도 있다. It's perforated. So the air goes throughout the tank. But you haven't tried yet, right? Yes, I have. You already. How about the taste? It's as I said, is a more balanced coffee. No, but yeah. 밸런스가 좋고 과일 양이 많이 난다. 그리고 단맛도 좋은 그런 커피가 만들어진다. Fruity and very balanced. No. I could actually. My idea was to personalize the raffle for each customer. 아, okay. For example, 이 탱크를 통해서 다양한 고객에게 맞춤형 가공 서비스를 제공해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다. Yeah, please. It's like kind of a mix process. And why is it mixed? Because it's. 그는 이 가공을 에어로빅 프로세스와 디하이드레이션 가공이 합쳐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If you see it, it has spaces in between. Yes. 이 틈으로 모든 주스들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Very similar to grapes. 식초 같은 그런 느낌들이 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모두 흘러 나오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Very clean. Yeah, because the vinegar is too sour. Right? Yeah, too sour, and it falls down. Okay. So, wow. And during the harvest time, yeah, I don't like to dry, you know, get final dry in the patio. Is used, it's a pasta dryer. It's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장비를 하나 보게 되는데, 커피 드라이에 파스타 드라이를 적용한다. 자연적으로 모든 배치가 똑같이 드라이되지 않은 것을 보고 온도와 습도가 모두 조절되는 파스타 드라이어를 구매했다. So, this pasta dryer I adapted to coffee, and why is it perfect to dry and to make drying profiles and have the same one every inside? So you don't depend on the weather. 자연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드라이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I see. Wow. Pasta. Oh, already something. And it's pretty big. Yeah. So, 레이어로 드라이 시킬 수 있도록 여러 급의 배들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You lay the coffee there, and then you start to just move them around every 4, every 5, every 2 hours, it's up to you. Okay. I built this because I wanted to have the same air throughout the coffee layer. Right? This one controls the moisture. Moisture. Yeah, control. And the temperature is inside. We have like a resistance air, like an oven. And this machine is run with solar panels. So it's really clean. So energy. When do you use it? Like after drying? And then again here? Yes, you can make 파티오에서 프리 드라이를 하고 여기에 가져와서 파이널 드라이를 한다. Different stages or breaks during the because you know when you dry coffee the final drying stage is what is really difficult because you have to let the moisture migrate outside. Okay. Closer you get to the final moisture, for example 10.5. 수분이 10% 11%에 도달했을 때 여기서 더 밑으로 수분을 빼내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인간의 몸과 커피의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데 작은 구멍 사이사이 수분들을 문제없이 다 빼어내는 게 수분율이 더 내려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다. That's why you have to give some breaks during the drying. Drying process should be broken. Yeah. For example, you 파티오에서 프리드라이 일주일을 말리고
파스타 드라이어에서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적절하게 말려준 뒤 머신을 끄면 커피가 훨씬 더 잘 드라이가 된다. 그들에게도 쉬는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커피의 퀄리티를 유지시켜주고 그린빈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수분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분들이 균질하게 말려지고 이것은 로스팅할 때도 더욱 유리해진다. Quality of the beans. So even the roasting is more homogeneous also. Wow. Because you don't have particles of, yeah, of yeah. moisture. Interesting. Of the bean. Oh. 그 마지막에 건조하다 그 안에 넣어야 데미지를 안 입는다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에 조금 저렇게 해줘야 끝부분에서 더 잘 말릴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게 좀 골고루 포지션돼서 그것도 있고 마지막에 원래 말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최종 단계가. 이곳이 바로 파치먼트 상태의 생두들을 탈곡하고 수출을 준비하는 공장이라고 보면 된다. 엄청 큰 사일로들이 있고 결점도들을 선별해내는 기계들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다. 이번 산지기행에서 자주 보게 될 과르디올라. 뜨거운 열을 불어넣어서 생두의 수분율을 강제적으로 낮춰주는 장치다. 어떤 농장은 안 좋은 커피에 많이 쓰지만 앞으로 보게 될 굉장히 유명한 한 농장에서는 과르디올라와 일반적인 자연건조가 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에스테반은 똑똑했고 진취적이었으며 심지어 정직해 보이기까지 했다. 단 1%도 그의 커피가 실패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 실제로 커플도 아주 흥미로웠다. 모두가 좋아하는 커피들 앞에서 머뭇거리는 나의 마음과 생각들. 그 어느 때보다 오늘 하루가 상당히 혼돈의 도가니였다. 사실 내가 이제 그 산지 가서 처음 방문한 농장이었는데 농장이라기보다 이제 밀링 시설이고 일단 그 안에 규모에 좀 일단 압도를 당했고 내부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수평적인 관계? 실제로 수평일 수도 있긴 한데 엄청 우리를 잘 반겨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아. 다 약간 내성적인 사람, 우리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 내성적인 듯 하지만 굉장히 뭐 끈끈해 보이는 이런 분위기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치, 참 사람들 너무 웃긴 게 나도 산지 간 다음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시겠네요 이런 얘기 하는데 딱 산지에 발 딛는 순간 커피가 아니면은 맛있는 커피를 먹기 어렵다. 일단 스페셜티 카페도 없고 설사 스페셜티 카페라고 해도 뭔가 좋은 커피를 취급하는 곳이 잘 없는 게 그 나라 사람들 자체가 생각보다 커피, 스페셜티 커피에 관심이 없어. 사람들 이제 한국은 스페셜티 커피를 산미를 안 좋아한다 얘기를 하지만 내가 봤을 때 그 나라의 그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뭐 멕시코, 콜롬비아 다 비교해보면 한국만큼 산미 좋아하는 나라 없을걸.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 선진국인 거지 따지고 보면 오히려. 그 중에 이제 찾고 골라서 찾은 몇 군데가 이제 영상에 있는 이런 카페라. 그래서 아까 쓰벅에 더 쓰고 그랬던 거. 더 맛없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걔들은 맛있고 비싸고 좋은 건 다 수출해야 되니까 국내에서 안 먹는 게 되고 그리고 다른 것도 그 자기 나라로 수입이 못해.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산 모은 것들을 우대해 주듯이 해외 콩 수입하려면은 세금이 너무 많이 붙게 되고 그러니까 국내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커피 이런 걸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 그냥 자기 나라 커피만 먹어봐. 에티오피아도 게이샤도 한 번도 안 먹어봤 하고 그냥 하는 말이 어차피 우리나라 커피도 맛없잖아 이렇게 나오던데 오히려 진짜 우리가 선진국 커피 선진국 우리가 커피 선진국 스페셜티 선진국이다. 안녕하세요 커피 선택 스테이지 산지에 온 지 며칠이 지났고
어느 정도 적응은 되어간다. 하지만 시차가 워낙 크기에 전날은 세로토닌을 조금 먹고 잠들었다. 몸이 찌뿌둥하지만 정말 맛있는 커피 한 잔이 간절해지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다. 가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째 코스타리카 있으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관광지다. 미국인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날씨가 일교차가 굉장히 크지만 생각보다 습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그냥 기본적으로 봄 느낌이 많이 납니다. 한국의 봄이랑 굉장히 비슷한, 봄 가을과 비슷한 날씨,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느껴지네요. 좀 이따가 또 농장에서 보겠습니다. 뭐야? 귀엽기만 했던 고양이가 도마뱀을 가지고 노는 모습. 나는 왠지 조금 무서웠다. 네 좋아했는데 무섭다. 아니 이렇게 가까이서. 익스클루시브 커피는 다양한 스페셜티 커피를 취급하는 현지 익스포터다. 그땐 몰랐는데 이 회사에는 디아블로가 있다. 누가 디아블로인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샘플이 샘플이 재밌는데. 올라. Feel like at home. 이곳을 집처럼 생각해라. 굉장히 반겨주는 프란시스코. 그는 익스클루시브의 수장이면서도 수마바라는 대형 농장의 농장주다. 이 친구는 익스클루시브 커피에서 QC를 담당하는데 정말 내도록 커피만 한다. 수많은 생두 샘플들 너무 부럽고, 한국에 이런 것을 우리 회사에도 만들고 싶다. 샘플 로스는 계속되고 있고 커피도 계속되고. 다이렉트 트레이드나 이제 산지에 간다고 하면 농부들이랑 뭔가 직거래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큰 회사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 한국에 GSC 뭐 이런 MI 커피 같은 수입 회사가 있듯이, 그 산지에는 수출 회사들이, 익스포터들이 탁 있고, 걔들이 재밌는 게 이제 밀링 시설을 가지고 있어. 탈곡기 같이 해서 이제 생두 파치먼트 상태로 딱 오면은, 그거 농부들이 이제 파치먼트 상태까지만 만드는 거지. 드라이에서 수분을 맞춰서 만들고, 그거를 이제 밀링소에 팔면은 걔들이 이제 그 탈곡에서 수출이 결정되면은 탈곡에서 이제 보내는 이런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이제 익스클루시브가 그런 회사이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익스클루시브의 대표가 수마바 농장주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라는 게 또 조금 맥락이 다르고. 그래서 이 익스포터가 농부들의 마인드를 잘 이해하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농부들 이제 다 뭔가 합쳐온. 그래서 사실 익스클루시브라는 회사를 한국에서도 많이 이용하거든. 예를 들어서 모모스도 가져올 수도 있고, 제일 유명한 곳이 커피리브레. 커피리브레에서 이제 익스클루시브의 커피를 제일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거라. 그만큼 스페셜티 커피로는 유명한 업체여서. 근데 영상 보면 알겠지만 시스템 보면은 다르다고 느껴지는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이크로 농부라 그랬는데, 작은 농부들이 이제 다 자기들이 직접 판매는 못하고, 자기들이 직접 수출하기 어렵고 밀링 시설을 갖추기도 어려우니까 요런 큰 회사를 통해서 가져가는 건데, 익스클루시브가 좀 그런 면에서 투명하지 않나 싶은 거죠. 와. Can I little bit? Yes. Yeah. What's that? Wow. Hola. Can I little bit? Yes, sir. Oh. 간지나게 샘플 로스팅하는 호세는 정말 인싸 중에 인싸였다. 괜히 익스클루시브가 아닙니다. 와. 그라시아스. 하루에만 도대체 몇 개를 맛보게 되는 것일까? 누군가에게는 지옥이고 누군가에게는 천국일 것이다.
있으면 멈추는 거야. 프란시스코의 등장. 산지에 있으면서 가장 아쉬운 게 내가 이스파뇰이 안 된다는 거다. 그들이 하는 대화를 다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산지에 있는 동안 프란시스코에게 세뇌당할 만큼 많이 들었던 한 단어, long term relationship. 아, long term relationship is important. Yeah. Long term relationship. Do you understand? Yeah. Yes. Yeah. And the friends. Yeah. So welcome. Yeah. 쿨하게 다시 퇴장하는 프란시스코. 아, 약간 진짜 다큐멘터리 하나 보는 느낌이네요. 14년 전에는 단 7개의 마이크로밀만 있었다. 지금은 118개의 마이크로밀이 있다. 4년간 창고에서, 그리고 지금 이 보테가 넘버 5라는 훨씬 더 큰 구역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다. This is Bodega number 5. Number 5. So they started coming, but they buy blenders. 자신을 꾸준히 찾아주는 큰 로스터들로 인해서 지금은 컴페티션 랏, 익스클루시브 프라이빗 옥션, 그리고 마이크로 랏 블렌딩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 I didn't know that. I thought you have only like a special coffee that I like, but I found some blend coffee for you. The same journey in coffee. 14년간의 여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커피들을 취급하게 되었다. Micro lot coffee, champagne type. 왠지 모르게 프란시스코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의 언변에 노란하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여기는 사실 마케팅일 수도 있는데, 딱 과테말라 가니까 과테말라 익스포터가 바로 우리한테 스클루시우의 대표 프란시스코 디아블로라고 불린다고. 우리가 그 사람 좋던데 왜냐 하니까, 아, 사람이 디아블로가 아니고 커피 가격이 디아블로다. 그러면서 자기들 어필을 좀 하더라고. 근데 아, 좀 프란시스코 만나보면 뭔가 좀 아우라나 느낌이 달라. 진짜 엄청난 사업가라는 느낌도 들고 사업 수완도 있는 것 같고, 재밌는 게 그 사람이 항상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롱텀 릴레이션십. 우리는 이렇게 너희를 환대하는 것들도 롱텀 릴레이션십이다. 멀리 10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뭐 누구만 오면은 웰컴, 네 집처럼 생각해라. 이 말을 웃긴 게 프란시스코한테 들었는데 가는 데마다 직원들이 다 그 말 하더라고. 뭔가 교육이 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뭔가, 물론 안 그랬지, 나는 진짜 사실 어떤 한 잔의 커피, 좋은 커피를 찾고 싶어서 간 건데, 뭔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주면은 진짜 엄청난 커피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었어. 놀라지 마라. 이곳은 익스클루시브로 들어오는 모든 생두가, 생두의 샘플들이 있는 곳이다. 생각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두를 분류하고 라벨링하고, 그리고 모든 정보들을 이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커피는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모든 생두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다. And real-time to the producer. This is very important for a quality control from the producer, from the producer, from the farm. 정말 대단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을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코스타리카에서 보게 될 줄이야. Farm, we know the micro region farm. Process number of lot system is Josue. He's on the coffee mia. Josue and another lady is not here now, but they put the cheese Alexandra. When I'm coffee, the coffee result is in real time for the producer. 그도 커핑을 하고 나면 이 클라우드에 입력을 하게 되고,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체크할 수가 있게 된다. If I am moisture, yes, this is full Quaker, semi Quaker, everything is here. 1년에 4천에서 7천 개 정도의 샘플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가 이제 카페도 하고 진짜 커피 기업처럼 되어 간다고 보면은, 나중에 우리 비전 후에 있는 그 큰 건물을 많이 짓는다. 그러면은 그 한 켠에 진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잘 돼 있어. 생두를 다 분류를 하고, 그 생두만 뽑는 로스터가 따로 있고, 샘플링만 하는 로스터가 따로 있고, 그 샘플링을
커피만 하는 QC 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한국은 이제 그럴 수는 없잖아. 뭔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 어려우니까. 근데 뭔가 그런 커피 회사 같은 느낌의 시설들, 커피도 그냥 이런 테이블에 돌리면서 막 하기도 하고, 완벽하게 커피만을 위한 방이 따로 있고, 너무 이게 가슴이 부풀더라고. 그거를 만들고 싶다, 한국에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익스클루시브를 잘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다. This is natural. That's from the black honey. Black honey. This is red honey. Yeah. This is more like a yellow honey. This is gold honey. Gold honey. Yeah. And this is a. 자, 이번에 허니에 대한 굉장한 사실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블랙 허니, 골드 허니, 레드 허니 이 세 가지 가공은 100% 무실리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Yeah. 하지만 날씨에 따라서 가공이 달라지는 것이죠. 차가울수록 골드 허니가 되고 더울수록 블랙 허니가 됩니다. 골드 허니는 정말 달콤하고 클린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가공이며 No, climate change, no. They... Climate change? No. The climate at this moment is different. For example, when the 블랙 허니는 내추럴에 가깝습니다. They made sorry, the mucilage coming like that. Ah. When the day is a little more cold, it's like that. Okay. And when very cold, when the day is very cold, it's like that. Ah, it depends on the weather. So taste is different? 그 다음 옐로우 허니는 50% 정도의 무실리지, 화이트 허니는 5% 정도를 남긴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날씨랑 연관이 많다는 사실, 굉장히 재밌죠? But it's so difficult. Small? 야, 이게 작대요. 아이고. Special 한 대만 주로 취급하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작다고. 농장이 몇 개 있냐고 물어봤더니 농장은 많지는 않고. 밀로 8개만 갖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계산이 안 된대요, 농장 숫자는. 90% of this finally? 깨로. 마이 아이로 할게. 크다 커 진짜. This coffee we use for blend. Big blend. 아, we big have blend. Two friends in USA, Chick-fil-A and a Scooter. Uh-huh. They are so big. And they sell coffee. In... Hola. Hola. 이곳은 익스클루시브 커피가 국내 자국내 카페들의 원두를 납품하기 위해 만든 시설입니다. 코스타리카 세로알토 농장주를 만났습니다. 그는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의 커피도 그를 닮았습니다. 다만 너무 절제되어 있기 때문인가요? 탁월한 커피를 찾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익스클루시브를 통해 모인 선별된 50개에 가까운 커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과연 제 인생 커피를 찾을 수 있을까요? Now we prepared your coffee. Okay. Yes. Thank you so much. Wow. 어울리지 새로 아주 빨리. 어울리죠. 코로나의 영향으로 아직 향과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좋은 커피가 없는 것일까? 이런 고민은 여전히 저에게 큰 혼돈을 가져다 줍니다. 커피하는 사람이 커피 향과 맛을 잘 못 느낀다는 것은 굉장한 공포입니다. 네, 뭐가 또 갈수록 기울려 하다가 이제 처음이어서 저희 생각은 컵이나 이런 잔이나 막 바꾸더라고요. 자기네 노고를 찍어야 된다. 세로알토 농장주와 함께하는 커피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을 나에게 선사했다.
11 sacos. 11 quintales. ¿Quintales? 8 sacos. 8 sacos, sí, sí. 8 sacos. No, 솔직히 첫 번째 세션에서 눈에 들어오는 커피는 없었다. 8 sacos. Sí, lo mismo. 여기서 만난 캐나다의 유명한 로스터 필앤 세바스티안의 세바스티안. 사실 그는 프란시스코와 더불어 여기 있는 직원들과 굉장히 친해 보였다. 솔직히 나 같아도 매년 7년째 오는 사람에게 더 좋은 커피를 주고 싶을 것 같다. Also for Phil Sebastian, Gabriel. Nice to meet you. Gabriel. Mucho gusto. Mucho gusto. And I'm going to Guatemala on Sunday. Oh, same. Yeah, we are going to Guatemala. Oh, really? Saturday. Okay. 오, 비싸게 가겠네. 오늘의 세 번째 커피입니다. 오! Have a little bit of semi-quaker. Yes. 10%. Ah, you see this like that this. Ah, safe. Ah, automatically. So easy. So easy. So easy. Yeah. And now he have this in his cell phone. How is your score like this kind of coffee? 1, 2, 3. Normally. I don't know. What is? Ah, just taste it. No problem. I just want to know your score. This is 83 for me. 83? Yeah. Ah. Yes, this is 85. Oh. This is 87. Ah, okay. 그래요. 아, 또 자기만의 점수가 있어요. Sabor a papa. Sabor a papa? Yeah. Sabor a papa. What that means? Tastes like potato. Ah, sabor a papa. Papa, potato. Sabor a papa. Sabor a papa. 근데 진짜 이렇게 와. 두 번째 커피는 코스타리카 최고의 귀요미 농장주 하이메 형과 함께 커피를 했다. 놀라지 말길. 하이메 형은 원 농장의 농장주일까? 하이메 형의 정체는 다음 화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이번 회가 세 번째 섹션인데 진짜로 좋은 커피들이 많습니다. 게이샤 워시드 쪽에서도 게이샤스러운 느낌이 좀 발현이 되고, 사실 가격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케냐랑 허니 프로세스보다 이제 워시드 쪽에서, 화이턴 쪽에서 좀 좋아 보이는 게이샤랑 SL 시리즈를 찾았으니까 이 커피를 좀 구매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도 봤는데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대로 한번 셀렉을 해볼게요. 굉장히 흥분한 나. 이때의 심정은 사실 정말 기뻤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 속에서도 내 감각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어. 늘 하던 대로, 내가 셀렉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신감을 또 다시 얻을 수가 있었다. 사실 하지만 팔기 좋은 커피들, 게이샤 성향에 잘 나오는 커피들, 캐릭터가 좋은 커피들, 하지만 내가 한 잔을 다 아껴가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내 인생 커피일까? 어서 빨리 한국으로 가져와서 마셔보고 싶다. 뭐예요 이거? 이게 바로 코스타리카에서 제일 유명한 수박즙입니다. What name? Sandia. Sandia. Sandia즙. 네, Sandia즙. Sandia즙. 아, 사실 계속 커피 할 때마다 좀 실망을 했었거든. 에스테반에서도 뭔가 없었고 계속 없었고 아, 뭐 산지나 한국이나 똑같나? 그 생각을 하다가 궁금증도 있잖아.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산지에서 먹는 게 더 맛있다. 근데 웃긴 게 산지의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냐면은 레스팅이 안 돼서 너무 프레쉬해서 맛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웃기지. 그게 우리는 산지에 가면 맛있다. 이 점은 더 높다 얘기하는데 산지 사람들은 얘들 레스팅이 안 돼서 한국에 가면서 좀 이게 잘 되면 더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나는 이제 맛이 없나 하다가 영상에 나오지만 세 번째 테이블에서 완전 진짜 주옥 같은 커피들을 찾게 되지. 파나마, 솔직히 파나마 게이샤보다 나는 그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게이샤 성향이 워시드에서 팍 나오고 내추럴 성향도 뚫고 나오는 게이샤가 있고 심지어 SL28도 정말 맛있는 캐나다 느낌 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근데 웃긴 게 어떤 생각이냐면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 이건 잘 팔린다. 눈이 진짜 팍 띄어지는 찾았다. 이런 느낌의 커피였는데 참 그 순간에도 아이러니한 게 이제 머릿속을 지배하는 게 아, 이 커피는 누가 쓰면 좋을 것 같고 이 커피는 한국에서 잘 팔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이제 드는 생각이 진짜 한국으로 빨리 가져가서 내가 한 잔만 내려보고 싶다.
과연 내가 이 커피를 마실 때는 그 인생 커피 같은 느낌이 나올까? 진짜 한 잔을 다 마시면서 진짜 아껴 먹는 그때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 웃긴 게 그 테스팅 하면서 더 간절해졌던 것 같아. 그 커피가 그래도 다행히 디아블로를 통해서 찾았지. 영혼을 팔진 않았지만 찾았다. 많이 샀나요? 많이 샀습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여기가 바로 세로알토 농장입니다. 이쪽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정말 좋네요. 공기나 서늘한 기후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함께 커핑했던 농장주 기억하시죠? 그 농장주의 농장입니다. 이쪽에가 이제 또 티피카 품종들이 심어져 있는 곳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티피카 품종들 한번 볼게요. 이런 나무에 굉장히 멋있게 생긴 티피카. 가지가 가늘고 가지 사이사이 간격이 넓다. 정말 약간 길쭉길쭉하게 뻗어 있습니다, 나무들이. 브랜치들 사이의 간격은 조금 넓은 편이고 쭉쭉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쭉쭉 각도를 맞춰서 뻗어 있는 듯한 그런 가지에 더해서 나뭇잎도 얇다. 얇은 나뭇잎에 더해 체리도 얇으며 우리가 생두를 받아봐도 생두 모양도 티가 나는 편이다. 생두가 다르면 나무도 다르게 생겼다. 내 기준일 수도 있지만 참 고고하게 생긴 티피카. 꽃입니다, 꽃. 커피꽃. 웃기지만 나는 커피 플라워 향이 그렇게 좋다거나 강하다거나 느끼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추후에 맡게 되는 로부스타 꽃향이 가장 강력했다. 아직 한참 덜 익어 있는 체리들도 보인다. 카투라입니다. 카투라는 딱 보기에도 덩굴처럼 많이 자라있고 나무 사이사이 간격들이 좁은 편이다. 그래서 수확량이 티피카보다 훨씬 더 좋은 편. 사야 됩니다. 오, what is this? Fantastic. 농장에 발생하는 쓰레기들은 주로 저렇게 불에 태워서 관리한다. 내도록 자주 보게 될 가지치기. 생각보다 많은 농장들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체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치기를 많이 한다. Está en buen estado. Es que estas no estaban muy viejas y necesitaban cortarse para soportar en nuevo tallo. Yes. 가지치기 되게 잘라서 다시 그죠. 저래야 맛이 나온다던데. 진짜 다 쳤네요. 네. 이게 다 게이샤인가 보네. 게이샤 브랜치. 뭔가 내 눈에는 게이샤 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일단 게이샤라고 하니까 한번 체리를 먹어봅니다. Thank you. 맛 먹어볼까요? 한번. 사실 난 체리 알러지가 있다. 올 게이샤? Yes. 게이샤는 보통 끝 나무 끝 모양에서 많이 티가 난다. 게이샤는 나무의 전체 쉐입이 약간 우산 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즉 끝 부분의 가지가 좀 덜 자라는 것이죠. 브론즈 팁이나 그린 팁 같은 잎사귀를 보여주면서. 게이샤. 조금 우산 같이 생겼나요? 아니에요 진짜. 날벌레들도 엄청 많습니다. Yes, from coffee? 커피 펄프를 활용해서 만든 비료들. 이게 뭔가 있는데 그건 연기가 지금 엄청. 코스타리카의 시그니처 품종이 무엇일까? 대회에서 많이 수상하는 SL28인가? 아니면 모든 나라와 똑같이 게이샤인가? 생각해보다가 아무래도 빌라사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양 자체가 압도적이고 거의 모든 코스타리카 농장에서 빌라사치를 가지고 있는 편이다.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커피 퀄리티를 또 유지를 하는 거죠. 체리를 따고 있습니다. 이쪽은 빌라사치입니다. 빌라사치. 빌라사치가 있는 밭들이고 여기 한번 제가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빌라사치. 확실히 보면은 굉장히 울창한 느낌이고 나뭇잎들도 티피카나 이런 것보다 되게 굵은 편이에요. 제가 알기로 빌라사치도 티피카 계열로 알고 있긴 있는데 약간 그렇네요. 일단 엄청 울창하고 지금 보면 아까 티피카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되게 뭔가 촘촘합니다. 가지 사이사이가 촘촘하고 가지에 가지가 또 나있고 이런 느낌. 나무의 전체적인 모양을 좀 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빌라사치. 제프커피에서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빌라사치 이게 CO의 3등을 했던 빌라사치라고 합니다. 세리나 이런 곳에 내가 산지를 가겠다고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가 나무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리고 어떤 글들 보면 나뭇잎 모양이 어떻고 각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전까지는 생두 모양만 보고 품종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맛을 통해서 생두 모양을, 생두를 뭔가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제 나무를 보고 많이 품종을 찾는 거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산지 가면은 농부들이 어떤 품종이라 얘기하면 유심히 많이 보기 시작했었는데 웃긴 게 사실 좀 달라. 농부들도 잘 몰라. 내가 보면 그냥 이거 원래 게이샤라니까 게이샤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속 많이 겹쳐지다 보니까 티피카류는 기본적으로 이 브랜치 사이, 브랜치가 가지라 되나? 가지 간격이 넓어. 가지 간격이 넓다 보니까 수확량이 작은 거지. 빌라사치 이런 애들은 보면 빼곡하거든. 가지가 빼곡하고 어떤 데는 정글같이 막 돼 있고 체리가 많이 열려서 걔네들끼리는 구분이 잘 안 갈 건데 티피카 같은 애들은 확실히 달라. 다르고 딱 각도가 이렇게 돼서 좀 뻗어 있고 근데 거기다가 나뭇잎도 좀 얄쌍하고, 얄쌍하다 하면은 사람들 모르려나? 얇다, 얇다. 근데 게이샤도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 티피카랑 게이샤가 좀 비슷하게 생겼고 그만큼 수확량도 둘 다 작은 거고. 근데 또 웃기게 라우리나라는 품종도 나중에 이 다음 산타루시아 농장에서 나오는데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모양이라 작고 그리고 나뭇잎도 더 얇고. 이게 품종마다 재밌는 게 그거지. 생두 모양이 다른 애들은 나무 모양도 많이 다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게이샤도 많이 다른데 어떤 라스도 그냥 일반적인 거랑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농부들이 잘 모르나? 이런 식으로 구분 안 하나? 싶어가지고. 근데 알다시피 농부들이 그 수확한 거 가지고 월드컵에 있을 때 보내면 또 완전 다른 품종 나오거든. 왜냐면 언제 어느 게 섞여서 이게 나오는지 몰라. 나중에 엘소코 농장도 보면 갑자기 브루프라시아라는 품종이 어느 라스에 생겨버리고 열매가 보라색이라. 이번에 그런 거 많이 봤어. 산타루시아는 갑자기 노란색 SL28이 있다고, 옐로우 SL28, 핑크 게이샤 막 이런 거 있다고. 이브리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아 맞다, 그거 있었지. 근데 그게 진짜 현실로 많이 다가오더라고. 세로알토 농장 베네피시오로 가는 길에 무지개가 떴다. 마치 네가 찾는 무언가를 이번 여행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좋은 징조 같았다. 희망, 그것은 그 자체로도 참 좋은 것이다. 이번에는 세로알토 농장으로 왔습니다. 그냥 피시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진짜 좋은 풍경이고. 사실 이때는 몰랐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인연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최고의 유튜버.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아 그러네요. 빨리 좀 움직여야겠다. 오, 댕댕이. 헬로. 그리고 또한 몰랐다. 이 댕댕이들은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을. 어? 고양이 쪽 아니십니까 혹시? 네. 댕댕이들 고양이 하면 내가 얼마나 키웠는데. 오. 사실 이미 수확 가공 모두 끝난 시기였다. 비교적 고도가 낮은 코스타리카 웨스트밸리 지역은 이제 막 커핑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다. 더 일찍 왔으면 수확과 가공을 볼 수 있어도 커피를 맛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산지 비행을 할 때는 이런 시기를 정확하게 잘 체크할 것을 권고한다. 코스타리카 대부분의 마이크로밀리는 대부분 이런 펄핑 머신이 가장 중요한 장비로 들어가 있다. 하지만 밀링 스테이션까지는 잘 없는 편이다.
그래서 그들은 농장 창고 내에서 파치먼트 상태로 많이 보관하고 이것을 수출업자에게 전달하면 대부분의 수출업자들이 아주 큰 밀링 스테이션을 가지고 그것을 수출이 결정되면 탈곡에서 보내는 시스템이다. 아까 봤던 익스클루시브와 카페 데 알투라가 그런 밀링 스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이 체리가 들어오는 부분이다. Yes. Which one is coming? Here. Bueno, es que ahorita está desarmada porque ya terminaron cosecha, entonces van a limpiar. Pero eso entra acá. Y esta es la lavadora mecánica. 이쪽 위쪽으로 체리가 들어오고 아래쪽을 통해 펄핑이 된다. Yes. Ahorita como te digo, está desarmada porque van a limpiarla y a pintar porque todos los años cuando termina la cosecha las máquinas se desarman todas. 요 기계로 펄핑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이 기계를 통해서 워시드와 화이트 허니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 파이프를 통해서는 펄핑된 체리의 껍질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가공을 합니다. Por ahí sale la pulpa. Yes. After coffee. It's coffee. Coffee and usually. Yes. It's pulp. Este es para echar el café ya lavado y de ahí se echa en. Honey process. Ah, okay. Like that. Hasta se regula y se hace. 펄핑 머신에 이 기계가 없으면 워시드나 화이트 허니가 어렵다는 것이다. 물로 수압을 조절해서 어느 정도 씻어낼 것인지도 결정할 수가 있다. More water is white honey, double wash honey. Yes, yeah, yeah, yes. It's control. Control by water. Yes. You can control honey, white honey or yell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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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Control 건 다도와. Yes, yes. 물량으로 조정. 진짜 웃기네요. 이도 뭐 농장마다 다르네. No water is a honey. No water is a honey. Yes, yes. When 나만 this pulp is no water. 아, sí, sí. Solo pulpa. Yes. Yes. Así se regula. And then going to here. This pool. Pulp. Sí, machine is this pool. It's washer. Yes, it's washer. Washer. Wash. Wash it. Honey? Yes. Only this pool. Yes, this part. White honey? Yeah. Is in machine. Wash. Where is water? Water is going inside? Yes. Water and. Is in. Yes. Yes. Ahorita está desarmada. Si falta. Copy is going upside. Yes. Up and like that. Yes. Interesting. 저 물을 이용하지 않으면 대박이다. 허니가 되는 거죠. 저 뒤에 거를 타고서 물이 없이 그냥 쭉 나가면 무실라지가 붙은 상태로 허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허니랑 워시드를 가공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화이트 허니랑 이제 워시드입니다. 물을 이렇게 쓰고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게 허니. 그러니까 레드 허니 뭐 이런 거는 내려가서 조정을 하는 거고, 이 관이 펄프 등을 유실들이 가서 재활용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 머신 하나로 모든 걸 하네요. 내려갑니다. 산에서 내려갑니다. 차 타고 산에서 내려갑니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커피가 하나 더 남아 있었다. 사실 근데 좋은 커피는 없었다. 문득 그런 생각도 해본다. 많이 맛보는 것만큼 좋은 커피를 찾을 수 있는 건 확실하다. 하지만 필앤 세바스티안의 커핑 테이블에 깔리는 컵들과 우리에게 깔리는 컵들이 과연 똑같을까? 그들의 테이블을 한번 맛보고 싶다. 필앤 세바스티안 그리고 익스클루시브와의 저녁 시간 그리고 이렇게 오늘 하루는 마무리가 된다. 오늘도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로알토 농장에 가고 이제 저녁 9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굿나잇. 굿나잇.
Good night. 사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코스타리카. 내일은 다양한 마이크로밀들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